갈수록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시에서 도민들의 차량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실험의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탁월한 경제성과 덤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요. 제주시 원도심에 등장한 전기 자전거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 전국 최고인 제주. 해마다 자동차가 늘면서 교통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 원도심에서는 도민들의 차량 의존을 낮출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마련을 위해 전기자전거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 어딜 그렇게 다녀오시는 거였어요? 예, 제가 사무실이 이쪽 근처라서요. 이쪽 제주 원도심 일대를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한 바퀴 둘러봤죠. 아니, 보통은 이렇게 업무차 왔다 갔다 하실 때 보통 자동차를 좀 이용하실 텐데 네. 어디 자전거를 또 선택하셨어요? 일 때문에 이쪽 제주 원도심 근처로 많이 오게 되는데 보통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막상 와보면은 주차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전기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이용해봤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업무차 이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6곳에 전기 자전거 공유 거점을 임시로 마련하고 전기 자전거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용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한 후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전기자전거 무료 쿠폰이 발급되는데요. 이 쿠폰은 매일 30분씩 3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한 50명 돼서 심층 조사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차량 이용 편익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 중에 일단 개인 이동들에 대한 실험들을 좀 해보자. 저희가 자전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처럼 제주도가 네네. 자차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로. 한 집당 뭐 차량 보유대가 막 두세 대씩 넘어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것이 이렇게 좀 더 구석구석 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자전거 원래 있었잖아요, 센터장님. 자전거요? 네. 네, 자전거들 원래 제주도에 자전거들이 있긴 한데 공공 자전거가 좀 이게 대수나 이런 것들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주도는 오르막이 많습니다.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르막을 오르기가 힘들다 보니 이게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끊겨 있거나 안 돼 있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저희가 실험 기간 동안에만 달려 있는 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본인이 갖고 계시는 카메라 어플을 꺼내서 이 QR코드에 대시면 여기 저희 실험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는 폼이 열려요. 네. 여기에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동의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30분씩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 매일매일 발급됩니다. 무료로요? 네. 이용할 수 있는 30분씩 3번. 오. 매일 발급되고 네. 최초에 한 번만 등록하시면 저절로 매일매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저도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가 잡혀 있고요. 지금 딱 우리 위치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QR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 아주 손쉽게 낙이 표시가 됐습니다. 걷기에는 조금 멀고 자동차를 타기엔 아쉬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가 제격인데요. 도심 안에서의 이동 대체 수단으로 주차와 공해 걱정도 없고 특히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오르막길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와. 오!
자, 다 왔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삼성열입니다. 탑던 해변 공연장에서 삼성열까지 자전거로 한 7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옷을 좀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올라왔어요. 아니,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네. 아니, 이렇게 오르막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타고 5.16도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네. 평판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향후 차량 의존도를 낮추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이 실험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민들의 전기자전거 이동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 원도심 인근에서 공유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기자전거잖아요. 네. 이용해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공유자전거 개념이라서 원도심 곳곳에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전거면은 그거를 꼭 보관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하는 그 장소에만 다시 반납을 하면 되니까 꼭 이렇게 자전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용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주시 소통인력센터에서는 어떤 제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교통 문화 그리고 교통 지금 환경을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원도심 센터가 위치할 주변에 이 사람들 이용 패턴부터 분석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근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도심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작고 가벼워 짧은 거리를 오가기에 편리하고 기름값 걱정, 배기가스 걱정 없는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한 삶과 공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